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가수 영탁 씨가 불러서 크게 화제가 된 곡, 막걸리 한 잔의 원조 가수 강진 씨는 20여 년의 무명 시절을 견디다가 2006년 땡벌로 떴죠. 그의 성공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가수 나훈아 씨와 영화배우 조인성 씨의 도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훈아 씨가 강진 씨에게 한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 초월이었고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강진 씨는 6살 때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동요보다 트로트가 더 끌렸고 더 잘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늘 트롯을 부르는 동네에서 소문난 트로트 신동이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노래를 업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1986년 이별의 신호등이라는 곡으로 데뷔합니다. 나를 두고 혼자 가네 말없이 가네. 꽤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 행사를 뛰며 식구들 밥은 굶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무명 시절을 무려 20여 년간을 보냅니다. 밤업소에서 한 달 30일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한 달치 보수를 주는데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렇게 주로 밤에 일하면 건강이 무너지기 쉬운데요. 그는 60대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혈관 나이가 놀랍게도 20대로 나왔다고 해요.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보통 혈관 나이는 본인 나이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건강하다고 해도 서너 살 더 적게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강진 씨는 67세에 20대로 나와 혈관 나이가 40년 더 젊게 나온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그의 건강 비법을 알아보고 갈게요. 그의 건강관리 비법은 철저하게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먹지 않고 한식 위주로 먹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즐겼다고 합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는 비계 부분을 다 떼고 먹을 정도로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이 뒷받침이 되었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60대가 20대 혈관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기적 아닐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의 신체 나이인데요. 특히 혈관은 온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삼겹살 먹을 때 비계 떼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총을 받고 핀잔을 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유별나고 독하게 노력했기에 이런 놀라운 건강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건강관리는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칸막이를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데에는 사실은 말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는 고생한 이야기를 좀처럼 쉽게 털어놓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곁을 오래 지켜주고 싶어서 라고 말하자 이 말에 사람들이 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로 연예인들을 보면 술을 많이 마시고 함부로 막 산 사람들은 노년의 건강을 잃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20여 년의 무명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20여 년의 무명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어머니의 격려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무명 가수인데도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최고라며 사람들에게 자랑했다고 해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결심한 강진 씨를 성공으로 이끈 인물은 바로 아내 김효선 씨였어요. 아내도 사실은 가수 출신인데요. 70년대에 이름을 날렸던 희자매입니다. 원래 희자매에 인순이 씨가 있었는데 중간에 탈퇴하고 솔로로 데뷔하자 그 자리에 아내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강진 씨와 김효선 씨 두 사람은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을 인연으로 만남을 가져오다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희자매는 아주 유명한 그룹이었는데요. 강진 씨는 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가능성을 믿고 과감하게 그와 1985년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김효선 씨는 결혼으로 연예계에서 은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희자매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강진의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명인 남편의 매니저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나훈아 씨가 먼저 발표했던 땡벌을 무척 좋아하는 남편에게 그 곡을 나훈아 선배에게 달라고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당신은 못 믿을 사람. 그러나 당시 강진 씨의 위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이자 대선배인 나훈아 씨에게 감히 곡을 받을 엄두를 낼 수조차 없었고 만나기도 어려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통해 나훈아 씨를 만나게 됩니다. 땡벌로 유명 가수가 되어 보답하겠다는 강진 씨를 위해 나훈아 씨는 그를 위해 그에게 맞게 곡을 수정까지 해주었습니다. 치근치근치근 대다가 잠이 들겠지 뭐 그런 부분도 없었고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도 없었었고 치근치근치근 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렇게 2001년 강진 씨의 4집 앨범에 땡벌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뜨지 않았어요. 그러다 5년 뒤인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 씨가 노래방과 차 안에서 연신 땡벌을 열창하면서 대한민국의 땡벌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인기 절정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네, 어떻게 영화에서 조인성 씨가 땡벌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영화를 제작한 유아 영화감독이 노래방에만 가면 18번으로 불렀던 애창곡이 바로 땡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진 씨는 유아 감독과 조인성 씨에게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는 20여 년 만에 무명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이 20년이지 저 같으면 2년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땡벌이 성공하기 직전에 내놓았던 화장을 지우는 여자까지 땡벌 성공 이후 연달아 히트하며 속에 사라진 그 사랑을 못 잊어 2000년대 중반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0년도에는 미스터 트롯에서 가수 영탁 씨가 부른 막걸리 한 잔이 또 엄청 뜨기도 했죠. 동네에서 못 났던 천덕구르기 막내 아들 장서철 일만 하셔도 이렇게 땡벌로 떠서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훈아 씨는 자기 곡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주지 않는 거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강진 씨에게 땡벌 곡비를 과연 얼마나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15남품 받지 않고 그냥 주었다고 합니다. 무명인 후배 가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또 나훈아 선배님 곡을 받았으니까 대체 곡비를 얼마나 많이 줬길래 10원짜리 하나 안 드리고 그냥 왔는데 강진 씨는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셨지만 자기를 가수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람은 나훈아 씨이며 자기에게 은인 영순이는 나훈아 씨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가왕 나훈아 씨 정말 멋있고요. 또한 은혜를 잊지 않는 강진 씨도 참 좋아 보이네요.